밴쿠버시와 경찰이 헤이스팅스 거리에 캠프 철거를 시작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폭행, 화재, 과다 복용 등에 관련된 신고가 크게 줄었습니다. 밴쿠버 경찰은 지난 5일 이후 인도의 구조물과 텐트를 철거한 이후로 캠프 내에서 칼부림이나 심각한 폭행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밴쿠버 소방구조대도 지난 한 주 동안 다운타운 이스트사이드 내에서 약 30%의 화재가 감소했으며 전체적으로는 60% 가까이 줄었다고 말했습니다. 4월 3일부터 9일까지 한 주 동안의 과다복용 관련 통화는 전주에 비해 27건 감소했고 2주 전에 비해 82건 감소했습니다. 지난해 7월부터 소방당국은 오래된 주택 건물의 화재 위험을 경고하며 즉각적인 철거를 촉구해왔습니다.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을 수용할 주택 부족으로 인해 취소되었다가 켄 심시장이 대피소를 마련하면서 철거 작업이 재개되었습니다. 대피소 숙박시설은 캠프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하고 장기적인 주택 솔루션과 연결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라고 밴쿠버시는 강조합니다. 지난해 8월부터 캠프에 있던 90명 이상의 사람들이 주택으로 이사했고 165명 이상의 사람들이 대피소 이동 요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러한 강제 철거를 모두 찬성하는 것은 아닙니다. 헤이스팅스 거리를 철거하는 데 집중하고 있는 동안 이스트 다운타운의 다른 지역과 밴쿠버 다른 지역에서 구조물과 텐트가 갑자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개 서한을 통해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과 사이먼 프레이저 대학의 많은 교수들을 포함하여 전국 58개 대학의 700명 이상의 학자들은 강제 철거 작업을 즉시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특히 건강 및 사회과학, 법률, 의학 및 도시연구와 같은 분야의 저명한 서명자들이 포함되며 이들은 공개 서한에서 밴쿠버에서 노숙자의 근본 원인은 저렴한 주택에 대한 정부의 매각과 소득 보장의 침식이 미치는 영향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들은 강제 퇴거가 피해의 위험을 높이고 원주민의 권리와 국제법을 위반하기 때문에 공중보건 모범 사례에 위배된다고 주장합니다.